네, 스미스의 묘삼, 인삼 묘삼 키우기 베란다에서 이제 4주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삼 잎이 잘 나와서 지금 이렇게 꽃까지 핀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4주차인데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4주차 아니고 한 6개월 차된 인삼들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4주차. 아직도 이거는 근데 아직도 잎이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4주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직도 4주째 자라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현재까지 한 뿌리 정도가 썩어서 썩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좀그 상태가 뭐랄까, 이 베란다지만 햇빛이 그래도 좀 그나마 이제 남향에서 남향집이다 보니까 이 햇빛이 좀센 편이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위쪽에 이제 녹조가 껴가지고 조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유튜브에서 인삼 농장 하시는 분, 그분도 이제 흙에다가도 하시고 수경도 하시는데, 수경으로 했을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수경에다가 이제 이렇게 면이나 면 타월로 이렇게 물을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조금만 채운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밑에다가는 이제 제올라이트 친환경 제올라이트 가루를 밑에다가 이제 뿌려주고, 그 섞인 희석한 희석된 거죠. 희석된 제올라이트를 해주고, 그 밑에다가 그거를 이제 키친타월이나 이제 면으로 감싸서 이제 뿌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녹조 현상은 이렇게 녹색으로, 잎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약간 뿌옇죠. 이제 제올라이트가 이제 섞여 있어서 친환경 제올라이트입니다. 친환경 분말.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리 썩어버렸던 그한 뿌리를 제거하고는 아주 잎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주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로 현황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올라이트 그 친환경 분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